이 세상, 이 현상계에 현상계에 있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니,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아빠마대나 방일하지 말고 삼빠데타, 부지런히 정진하라. 자, 그럼 무엇을 정진하는가?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법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과 법을, 이 법을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경전 자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인가 라고 해놓고 설명을 해놨어요. 신수심법이다. 그래서 신과 심은, 몸과 마음은 아따, 나가 되고, 그 다음에 담마가 한 10개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이거를 쭉 설명을 해줄 것인데, 담마는 대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군하고 육경으로 했을 때 만호, 마음의 대상은 뭐냐면은 담마예요. 그래서 이제 담마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의 마음의 대상으로서 담마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나의 대상 으로서 담마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몸의 대상, 마음의 대상이에요. 몸의 대상은 뭐죠? 느낌. 마음의 대상은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걸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와 법을 담마로 보고, 신과 심을 나로 보아서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자등명 법등명을 뭐라고 보는가? 신과 심, 그 다음에 느낌과 법을, 그것을 아누사티,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려라. 그렇게 했을 때,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렸을 때 신수심법은 어니자, 항상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두카,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하고 괴로운 대상은 안았다, 그것은 자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어떤 결과?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를 체득하게 돼요.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수심법을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리면 무상고무아의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무상고무아의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무엇하는가? 니르베다, 니빼다, 요모심,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런 해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법론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건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여러 다른 수행법 중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고 집착이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착이 떨어지는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불교의 발달사를 통해서 어느 학파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착을 떨어뜨리는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세 번째 유언은 뭐예요? 세 번째 부처님의 유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퇴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수행을 하려면, 그러려면은 늘 37, 37가지
조도품을 닦아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노력하고 방일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방일하지 말라라는 주제는 바로 신수신법 4년처와 그 다음에 37 조도품이다. 자, 지금까지 신수신법은 공부를 했으니까 37 조도품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여기 보디빠키야 담마라고 했어요. 빠키는 새들의 날개 있죠. 날개를 빠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들의 날개, 그래서 날개에 속하는 빠키야 하면은 날개에 속하는 다르마 법들, 무엇의 날개? 깨달음의 날개. 그래서 여기 날개는 이제 조금 의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의 부수적인, 깨달음의 조건이 되는, 그래서 깨달음을 도와주는, 그래서 조도품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법들이 37가지인데, 그걸 종류별로 하면 7가지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합치면 37 조도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37 조도품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팔정도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 37 조도품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팔정도 안에 이 그 37 조도품을 다 연결시키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자, 여러분들 팔정도, 요거는 예전에 나눠줬을 거예요. 오늘 나눠주진 않았고, 일단 칠판을 보시면 돼요. 팔정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팔정도는 무엇을 하기 위해 닦는 거예요? 팔정도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열반이 목적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 혹은 우리 대승적인 말로 하면 깨달음을 얻는 방법론을 팔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 하면은 선방에 들어가서, 혹은 좌선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고 그 외의 것은 수행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여덟 가지를 다 닦아야, 그래야만이 열반에 들어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덟 가지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성을 닦는 것과 감성과 의지를 닦는 것. 그래서 지정의, 그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정의 세 가지를 다 닦아야만이, 그래야만이 해탈을 할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선방에만 있는 것으로 이것을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자이나교가 불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자이나교에도 팔정도가 있어요. 자이나교도 불교하고 똑같이 수행인데, 지정의, 다시 말해서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는 것을 자이나도 강조를 해요. 자이나는 신업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불교는 무슨 업을 다스려요? 의업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어, 정업, 정명. 이 정정지인을 우리는 여기 옆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말과 그 다음에 바른 행위와 바른 직업을 가져서 우리는 자기의 그 행위, 의지를 다스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른 말은 해야 돼요. 바른 행위도 해야 돼. 그런데 마음속의 의도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아니면 사람을 속여서 나 자신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바른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이나에서는 의도가 어쨌든 간에 행위만 좋으면 좋다. 그래서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엇에 의지해서 행위를 하는가? 어떤 견해와 사유에 의지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감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팔정도를 이렇게 닦을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경행과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을 했는데, 자, 우리가 선원을 한 철을 우리가 혹은 10년을 선원회를 다닌다고 해봐요. 자, 10년을 선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수행이 깊이가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수행이 그대로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오래 다녔는데도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10년을 다녔는데 이런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선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남방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남방에서 10년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와도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뭐라고 할까 나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행을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행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목표와 어떤 의도로 내가 한 5년 정도 이력을 쌓았다가 그걸 가지고 출세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수행을 해도 깊어질 일은 없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그 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원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무엇에 의지하고 있냐면은 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견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혹은 20년 정도 출가를 해가지고 이력을 다 쌓은 다음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유명한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과거에 속가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존경과 그 다음에 호사를 다 누려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수행이 잘 될까요? 그 수행이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인생관이라고 할 때 크게 우리는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네 가지인데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참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욕망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조합에 의해서 욕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이것들 중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래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차림이 있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수월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관찰을 오랫동안 해봤어야 아는 건데 금방 어떻게 알을까? 10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관찰을 해봤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게 있을까요? 이거 말고 아니면 이거 안에서 모든 인간의 욕구는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말고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요 바깥에도 어떤 다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매에 대한 욕구. 알매에 대한 욕구는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포함돼요. 이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나서 뭐가 생겨요? 명예욕도 있고, 알고 나면 지식을 성취하고 나면 쾌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암 때문에 쾌감이 생기는 거라면 그러면은 락에 대해서 락 즐거운 것이 있다는 것이고 알매에 대해서 명예욕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은 나에 대한 내가 존재한다는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부터 명예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교만한 마음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만이 있고 비만이 있어요. 과만은 무엇이고 비만은 무엇인가요? 과만은 자기를 높이는 자아에 대한 애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아주 낮추는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런 경우 봤어요? 자기 자신이 충분히 어떤 위치가 되는데 아주 불필요하게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스님이 상당한 지위가 있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뭐 무지렁이에요. 막 그냥 너무 지나치게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논서에서는 말하고는 비만, 낮을 빚자, 자기를 낮추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만과 비만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나에 대한 나의 믿음에서.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는가? 아에 대한 애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아예식이라고 해서 아예식의 네 가지 종류, 칠식의 네 가지의 종류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유식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한 30년 이상을 관찰을 한 것 같아요. 이 부정, 고, 무상, 무아를 한 30년 이상 관찰을 했는데 이 관찰을 처음에는 하는 단계가 있고 자 그래서 관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자,
아름다운 것이 정말로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아름다운 것이 정말로 지금 현재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장가계를 가면 와 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어디 뭐 미국에 있는 저 그랜드 캐년 이야 숨 막히게 아름답다. 혹은 아주 예쁜 강아지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어주고 싶어. 조그마한 아이가 이 막 그냥 통통하게 우윳빛으로 돼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있는 거 보면은 야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삼매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대상을 봤을 때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 관찰을 해야 되느냐면은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짐짓 사람들에게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봉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 인간이 그 벗어나기 어려운 느낌 중에 하나가 배고플 때 먹는 맛있는 음식.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가 보기에 일광 스님은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 저 스님 전생에 수행했나. 근데 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거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맛있는 것이 없지. 그러나 실제로는 즐거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선정에 들었을 때 선정의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즐거움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양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참되고 영원한 자아가 아니고 이거 심무상 이거 맞다. 그리고 이제 나와 관련된 나의 것에 관련된 그런 집착이 있는가 없는가로 이 자기의 마음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신무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관련된 그 다음에 법무화는 뭐냐면은 나의 것에 관련된 그래서 나와 나의 것에 관련된 집착이 얼마나 저기 하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위가 있어. 예를 들어 눈이 될 수 있고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손톱이 될 수 있어요. 거기를 탁 잘라버렸어. 눈은 파버리고 그 다음에 코를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루 안에 그냥 탈 털어버리는가. 일주일을 가는가. 한 달을 가는가, 일생을 가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집착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나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이 있으면 아름답다라고 오해하거나 즐겁다고 오해하거나 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 등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견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무엇으로 유도해요? 삿된 생각으로 유도해요. 무엇이 삿된 생각이에요? 무엇이 바른 생각이고 무엇이 삿된 생각일까요? 지금 여기 얘기한 것에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그대로 따라가 봐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개발시키고 향상시키고 더 불륜적으로 나가면 그거는 삿된 생각이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와 네 가지를 놓아버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놓아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잡아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이거를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욕계나 색계와 무색계 어디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느 그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집착은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가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아무런 마음에 애착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르게 견해가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엇이냐? 이 네 가지는 무엇을 가져다 줘요? 결과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줘요. 이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에, 잘못된 생각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바른 생각으로 가는데, 바른 생각이 뭐예요? 묘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입버릇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서 그 바른 견해가 잡히지 않으면 내 마음 속으로, 남에게 말하는 거 말고 자기 혼자 속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엇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속으로 시크릿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냐? 견해가 잘못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를 만약에 바르게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한 스님, 100년을 앉아있고 1000년을 앉아있어도 바위가 되겠어요? 바위가 움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할까? 이 견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견해를. 근데 이제 스님은 지금까지 이 견해를 다스리는 것은 수행이 아니니까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90%는 견해를 바르게 갖추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변해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견해를 바로 갖추는 것이 오히려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견해를 바로 갖추는 것이 앉아있는다고 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 이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경과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우리는 얻어질까요? 두 가지로 얻어졌어요. 하나는 성인들의 가르침, 특히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문해, 자주자도 듣고, 그 다음에 사해, 그것을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는 데서 이 정견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관찰을 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거기에도 이러한 도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다 이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한국 드라마도 아니고
영국이나 이 그 중동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가 있느냐? 권선징악이 있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벌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불교도 아닌데 어떻게 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권선징악이 바로 인과의 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의 이치를 불법을 떠나서도 그냥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인과의 이치가. 그래서 그 인과의 이치를 그렇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난다는 자매의 출가 이야기지 않습니까? 난다는 자매는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주석서를 보면 결혼할 때 부처님이 강제 뭐 출가했던 걸 제가 읽었거든요. 난다는 자매. 그래서 난다는 자매 같은 경우는 출가하고 나서 계속 이성욕이 순달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공주하고 결혼하기 전날에 부처님에 의해서 강제로 출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도 계속 후회를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그리워했죠. 네, 그리워하죠. 공주를. 부처님이 그래서 그때 조건을 걸었던 게 너 계속 후회를 잘하면 천년을 구원시켜주겠다. 그거는 그러면 정견에 의한 수행이 아닌데 결국 아라함과 얻으시고 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기 이제 난타라고 하는 그 이복 형제를 부처님께서 강제로 출가를 시켰어요. 자,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수행을 안고 소문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난타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느냐면은 그 원숭이 왕국으로 데려갔어요. 그 원숭이 왕국의 그 왕비가, 왕비라고 하나? 그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하죠? 왕비라고 말고, 퀸, 여왕. 여왕을 이렇게 봤는데, 애꽃 잡고, 눈 하나에다가 원숭이들, 코가 납작하잖아요. 그걸 보고, 너의 순다리 공주하고 누가 더 아름답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합니까? 나의 순다리 공주는 달덩이 같고, 이 세상에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 말을 너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라. 하고서 천상으로 데려갔어요. 천상에서 수천 명의 무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이 난타가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침이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무희 중에 한 명하고 너의 순다리 공주하고 비교하니까 누가 더 아름다우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마치 애꾸는 여왕과 그 원숭이의 애꾸는 여왕과 순다리 공주를 비교하는 것처럼 나의 순다리 공주는 이 천녀들에게 비해서 천분의 일도 안 되고 만분의 일도 안 되고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떠냐? 만약에 네가 수행을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 10년 정도만 수행을 하면 여기에 있는 천 명이 아니라 만 명, 십만 명의 무위하고도 같이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너는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나는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사념초에 수행을 하게 해요. 사념초에 수행을 해서 그래서 모든 법을 우리 인간은 대상을 인식할 때 16개의 대상을 한 360개의 대상을 1초 만에 하나로 합성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360분의 1의 어떤 대상인데 그거를 360개의 돛돛돛을 바라보고 그것에다가 나의 업력을 불어넣어서 어떤 형상을 불어넣는 그런 이제 인식론전 체계를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난다에게 그 하나하나의 생멸하는 것을 쳐다보게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하나의 생멸 속에 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소문 안 좋게 났는데 내가 수행을 뭐 아름다운 천상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이 도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데 저는 지금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저는 지금 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문 저기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도반들에게 선언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저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그런 신념을, 신심을 주게 해서 그 법의 실체를, 존재의 신체를 보게 한 거예요. 그건 테크닉이죠. 그래서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나도 이제 그 걸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처음에 출가를 고운사로 했어요. 86년도에. 조실스님하고 사형제들하고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실스님이 쫓아와가지고 너는 왜 그 사형들 일하는데 일하느냐 했더니 율장에 보면은 벌레들 땅 파지 말라고 하고 벌레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속가에서도 아는 일을 출가에서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은사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참 이기적이다. 그러면은 너의 사형들이 그런 짓을 해서 만드는 음식을 너는 먹겠다는 것이냐? 너는 두 가지의 그 업을 짓는 것이다.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업, 남을 죽이게, 남을 통해서 살생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네 그 과를 먹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지금 이런 것이 부정하고 고의고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가 있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면에서는 아직 그게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냥 경전을 읽고서 억지로 나의 내면은 그러지 않아. 근데 억지로 부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부정하다고 그렇게 믿어야지. 괴로움이라고 믿어야지. 무상하다고 믿어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는 굉장히 억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보기가 남에게 불편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법을 딱 보게 되면 이거를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자유가 있고 발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염세주의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래야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을 보는 눈이 날카로우니까 이게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생사 윤회가 바로 열반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공부를 시작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바로 되지 않아요. 10년 혹은 20년, 30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육감과 내 저기를 의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견을 딱 세우고 사견을 세우면은 삿된 생각으로 삿된 원으로 나가고 사견과 삿된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앉아고 아무리 선정을 닦아도 이거는 갈수록 곰팡이만 나고 썩기만 하는 거예요. 경지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의 경지에서 알 수 없는 성인들이 깨달은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문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안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내 일상생활을 갈차라는 사해 이 문해와 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적절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하루나 일주일 사이에 바로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것을 억지로 아니고 아 법의 실체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저절로 정견정사가
이제 잡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특이한 점이다,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견과 정사를 이제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삼마상칼파예요. 삼마상칼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서원이에요. 그래서 선지법사님 되기 위해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서원이 아까 그 네 가지 중에 포함이에요. 네 가지? 어떤 네 가지? 아까 다른 그 서원과 지금 이게 이제 정사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견해를 통해서 나에게 바른 생각이 있는데, 빨리에서는 정사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네까마, 욕망을 버리는 삶.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욕망이 무상한 것을 보고, 욕망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욕망으로부터 출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네까마라고 그래요. 여기에 나왔죠. 그 다음에, 어빙사, 남들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부야빠다, 그 다음에 남에게 진심을 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초기불교에서는 어부야빠다,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삶이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는 까루나예요. 까루나는 뭐냐면 연민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민심을 내어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승경전. 그래서 바른 서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삼마 쌍칼파 하면 바른 서원이고, 쌍까빠 하면 바른 생각인데, 이 생각은 서원에 가까운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해답이 됐나요? 자, 그래서 정경과 정사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근이라고 하는 쪽에서 한번 보자고요. 정견에는 세간적 정견과 출세간적 정견이 있다. 이 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가자가 있고 출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자하고 출가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간적, 출세간적 정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 무상, 고, 부정, 무아라고 이 세상을 아는 것은 출세간의 정견이고, 세간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을 행하면은 고통, 선행을 하면 즐거움,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 바로 생화적 정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가자에게 강의를 하실 때 이 출세간적 정견부터 얘기하면 저거는 어려운데 라고 하는데, 재가인들에게 이제 강의하거나 법문을 할 때는 세간적 정견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런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을 불법승 삼보를 통해서 인과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불법승 삼보를 몰라도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과학자가 every event has a cause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인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과학이나 세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에 보통 평범한 사람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그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기갈이 멈춘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그러면은 갈증이 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인과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이거 인과예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먹은 양의 일정 부분은 바깥으로 배출해야 된다. 이건 인과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관찰하면 전부 다 인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머리가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인과를 어느 정도 깨달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인과를 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과를 그 믿는데, 자,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전생과 후생의 부분에서는 웬만큼 영리한 사람도 그것이 믿음이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전생과 후생에 대해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인과를 갖게 되는. 자, 그래서 전생과 후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험악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인과성을 그 사람의 일생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why should I be moral? 왜 도덕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생과 후생까지 결쳐줘야 논리적인 해답이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하게 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복도 치칠 없고 사고와 사건 속에 헤매는 사람이 많아. 자, 이런 경우에 전생과 후생을 가져다 좋지 않으면 왜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이와 같은 사고와 사건이 많은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그 종교에서는 전생과 후생까지 가져다 대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생에 대해서, 특히 전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경전 가운데서 한 10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전생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경전에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자기 자신이 승려라면은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옆길로 눈을 팔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이, 내가 모든 것은 그 부정하다가와는 그런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그런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젊은 승려들을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승단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생과 후생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현생에서의 인과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생과 후생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 현생에 그 저지른 죄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다. 그 다음에 현생에 지지른 선이, 내가 지은 선이 금생에 받지 못해도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라는 굳은 믿음이 사람을 지극히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외골수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논리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근, 오근 가운데 신근이 나오는데, 이 신근이라고 하는 것이 신근이라고 삿다 인드리아라고 하는데, 이 신근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인과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하나는 남에게 해로운 자가 아니고 유익한 인생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그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법승 삼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그런 이제 책자에 보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여섯 가지의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열 가지 덕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처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무당이 아우 스님은 얼마를 보시하지 않으면 3일 안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재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찾아가가지고 그냥 그 전판을 뒤집어 엎어놓을 거야.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저 사람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죠? 아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전판을 30년을 했는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누구네 집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누구네 집에 이런 얘기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조용히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고 살짝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이 내생이 있대, 전생이 있대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부처님은 그러시겠지. 뭐 아이 종교화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살 넘어가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인과를 전혀 안 믿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느껴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 이름만 들어봤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려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라다 마하테로의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요거 그 학감스님 그 다 저기로 그 PDF 파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 그 여름방학 때 그거를 이제 한번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부처님이 일대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것도 전 시간에 내가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띠비소 바가바라 삼마삼부터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법을 이제 억념함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부처님의 법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했느냐면은 여섯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여섯 가지로 정리한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라고 그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계정의 사막 혹은 정과해 삼았다 위파산으로서 그래서 계로서 처음이 좋고 이 삼았다 위파산아 수행으로 중간이 좋고 열반이라는 끝이 좋다. 그래서 계와 그 다음에 지관의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잘 설해졌으니까 수학과도 잘 설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산디띠꼬 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수행하면 바로 찰나 삼매와 그 다음에 몰입 삼매를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갈리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법은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리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에헤유빠시코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청명하고 그 어두운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을 해탈로 이끌기 때문에 향상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현명한 사람들 웨디따 윈유히 윈유는 지자들에 의해서 웨디따 경험할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자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신근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무엇이었어요?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 두 번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진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진은 위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진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있는 다섯 가지의 어두움을 제거하려고 정진을 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오군을 다 일으키기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된다. 자, 오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정진, 사띠, 그 다음에 삼매,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오군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정진을 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진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염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개념들은 칠각지에 아주 어원적으로 자세하게 설했어요. 그래서 염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보시직의 선정지의 해탈을 갖추고자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고 신구의 업을 맑히고자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의 생멸을 신수진법의 생멸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래서 고진멸도를 계속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 해탈에 이르기까지 계속 억념을 놓지 않는 것 이거를 염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진근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이것도 칠각지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혜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이게 혜가 빤냐라고 하는데 이 빤냐 지혜가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무엇을 지혜라고 했어요? 응?
지혜. 스님은 뭐가 지혜? 아까 전도대 성남에서 뭐 그것도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수월 스님 뭐가 지혜예요? 지혜라고 얘기할 때 초기불교하고 대승경전의 공통적인 것, 프라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아와 공을 보는 것을 그거를 지혜다라고 얘기. 여기서 무아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은 형성되어진 거잖아요.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construct, 지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보는 것을 그것을 바로 이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체되고 해탈되고 무아의 상태를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 되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냐냐라고 하는 것은 냐냐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는 신통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쌍카라, 만들어진 세계의 다양한 차별을 잘 아는 것을 냐냐라고 하고 만들어진 세계가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냐예요. 그래서 만들기 이전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하는 것은 프라냐고 만들어진 세계의 각각 차별상을 잘 아는 것은 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냐냐는 지혜 지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한문에서는 빠란냐는 지혜 해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저기를 그 모든 그 형성된 것이 있기 전을 보는 것이라는데 프라즈냐 산스크리트 프라즈냐죠. 프라라는 게 프라즈냐를 한문으로 번역해 승혜라고 번역이 되고 하는데 프라라는 것 자체가 그 전이라는 게 프라가 뭐를 포함했다고? 전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암 이전의 그 상태를 뜻하는 게 프라즈냐인 것 같아서 확인차식으로 그러니까 암 이전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확인차식으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 같은 거 할 때 보면 계속 생명을 하죠.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계속 그렇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순간적인 그 찰나라고 할까요? 찰나에 형성된 그 장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모여진 그런 그 형성된 것들에 대한 알미 지식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을 해체해서 형성되기 이전을 보는 것은 지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는 대상이 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학인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다. 그런데 5일 전만 해도 한 1년 동안 이 학인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공부도 잘하고 말을 잘했는데 지금 이제 5일 동안에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이 5일 동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형성되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 5일 동안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전에는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전과 후를 보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이전으로 가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초의 이전은 형성되기 이전에, 나하고 인연이 맺어지기 이전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up and down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형성된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좋은 것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근데 이 형성된 이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런 조건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조건이 나쁘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다라고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건을 좋게 해줬으니까 지금 좋게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조건을 나쁘게 갖춰주니까 나쁘게 반응 거예요. 그래서 이 좋고 나쁜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라. 그 조건들은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업인 거예요. 그래서 업에 비춰지는 상태일 뿐이다 라고 이제 모든 대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물의 이전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고, 지금 현재 사물의 좋거나 나쁜 상태를 보는 것은 그건 지식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오근을 이제 이 보살이 얻게 되면은 이제 중생들의 여러 이 오근의 힘을 통해서 근기의 모습을 알게 되는데, 욕망과 함께한 욕망을 여인, 진심과 함께한 진심을 여인, 치심과 함께한 치심을 여인, 그런 근기를 알 수 있는 뭐를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악도에 떨어지고 인간 세상에 나고 그것을 근기 따라 살고 천상과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없는 것을 욕계, 무색계, 색계에 태어날 중생의 근기, 그 다음에 선근이 있고 없고의 근기, 사마디가 잘 되거나 못 돼의 근기를 그렇게 아는 힘을 무엇을 통해서 갖게 되는가? 지혜를 통해서 갖게 돼요. 이 지혜는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것은 오근을 다 닦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신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진근, 그리고 세 번째로 염근, 네 번째로는 정근,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해근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다 밟아서 지혜가 발생했을 때 그 지혜로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다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중생의 근기 따라 다 아는 것은 빤냐예요, 냐냐예요? 냐냐라. 형성된 모양을 보니까 냐나예요. 근데 이 냐나는 어디에서 오느냐? 빤냐가 있기 때문에, 해체된 모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중생들의 모든 형성된 모양을 냐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근을 통해서 이제 오력의 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칠각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